스펠조선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 사용해본 적은 없네요. 뭐 워낙 유명한 말이다 보니까. 네, 들어보기는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들어봤어요. 네, 부정적이고 헬이 지옥이니까 한국이 살기 힘든 나라라고 그런 뜻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단 굳이 조선이라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좀 진보하지 않았다, 과거로의 퇴행 이런 느낌이 들고, 국문과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신 걸 들었는데 이제 헬과 조선이 결국은 동어반복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수업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 우리나라를 탈출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네, 제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도 왜 추가 근무 수당이라든지 야근 수당이라든지 주말 특근 수당 같은 게 없는 그런 회사거든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인데 등요일 오후 2시 되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에 일반 노동자에 대한 환경이 좋고. 학교 선배들 봐도 취직이 힘들어서, 나름 그래도 저희 학교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인데 4년 다 다니고 취직을 못해서 알바하는 선배들이 되게 많거든요. 알바하면서 집에서도 눈치 보이고 학교 나오기도. 그래서 졸업만 유예하는 선배들이 많은데, 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데 뭐 집값도 이렇게 꽤 많이 나가고. 고용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을 지금 헬조선이 양상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사실 뭐 입에 쫙 붙어서 쓰게 된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자기 꿈을 쫓기보다는 결국에는 취업을 하기 위한. 이미 이렇게 정규직을 가지고 계실 나이인 분들이 일용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봐요. 그래서 저나 저 더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가 요즘 아르바이트 할 일자리도 좀 어렵더라고요. 취업이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민 간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으시고. 뭐 요새 금수저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런 부유한 사람들한테 더 이제 기회도 많고, 그런 걸 보면은 참 이제 줄을 못 잡은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잘 못 태어난 사람은 여기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민입니다. 그 북유럽이나 지금 캐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평화로운 북유럽으로 한번. 일본이나 북유럽 국가? 이민 없습니다. 그런 생각 없어요. 아 있어요. 네, 있어요. 엄청 엄청. 어디 가고 싶습니까? 저는 핀란드. 저는 북유럽 쪽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해외에서 살다가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왔는데. 한국에서 지금 1, 2년을 살고 있는데 오래 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한국에서는 별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외국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한국도 오고 나서 좀 약간 답답함?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많이 나라에서 많이 주어지는. 굉장히 복지가 잘돼 있다고 하잖아요. 어머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기들 데려서 뭐 카페에서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북유럽에서 남자들끼리 한대요. 남편들끼리.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좋다고 느껴서.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 일본이 경제적으로 많이 호황이어서 취업이 잘 되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북유럽 같은 경우는 복지 정책이 잘돼 있고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나 여건 이런 게 잘 조성이 돼서. 제가 일본에서 왔는데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지낸 일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내가 기업을 세워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 막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연봉이 얼마인 것이나.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돈 문제나 아니면 집이나 어른들 연금 문제 같은 거 생각하면 진짜 나이 들어서 너무 걱정돼서 복지 잘 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몇 번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한국의 생활 만족하고 저는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처음엔 되게 좋긴 좋았는데 그래도 뭔가 한국이 좋으니까 말도 잘 안 통하기도 하고 여기도 힘든데 외국이라고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다고 생각해요. 뭐 복지 면에서도 굉장한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치안 굉장히 안전한 나라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봤던 영화가 생각나네요. 그런 재벌의 가계구도 그런 면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벌의 자식들이 무조건 경영을 하는 게 아닌 전문 경영인을 맡아서 하는 거죠. 일단 사람들이 꿈을 쫓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정치 문화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을 도출해보자. 그러니까 네가 양보해주면 나도 양보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보자. 라는 식의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너는 그냥 틀렸으니까 저리 가라. 내가 해야겠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정치 문화라는 게 꼭 국회의원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다투더라도 건설적으로 다퉜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퉜으면 좋겠는데 태도? 사람들의 태도? 좀 더 적극적이면서도 또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공부가 가장 중요해지고 있고 취업이 너무 문제가 돼서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찾기보다는 일단 공부에 급급하고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고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